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파파스튜입니다. 파파스튜는 1인 셰프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고기와 채소를 넣고 국물을 넉넉히 부어 오랜 시간 끓여낸 서양식 스튜 전문점입니다. 다리 건너 보이는 곳이 식당이며 아래는 숙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주차공간이 있으나 숙박하는 분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주변 골목 등에 주차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음식점 내부는 층고가 높고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구운 양송이 샌드위치와 토마토 해산물 스튜와 마늘빵, 가리비 크림 스튜와 마늘빵을 주문했습니다. 구운 양송이 샌드위치는 망고 새싹 샐러드와 함께 접시에 담겨서 나옵니다. 망고를 샐러드로 만들었는데 드레싱도 상큼하고 전체적으로 맛이 너무 조화롭습니다. 망고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구운 양송이 샌드위치는 양송이, 양파, 카이피라, 로메인, 토마토, 치즈로 구성됩니다. 양송이 버섯을 너무 맛있게 조리해서 버섯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야채는 아삭아삭 싱싱하고 은은한 소스와 버섯의 풍미, 그리고 치즈가 풍요롭습니다. 오픈 샌드위치라서 모양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잘라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속이 꽉찬 구운 양송이 샌드위치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을 풍요로운 맛에 다 먹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토마토 해산물 수트와 마늘빵은 토마토 해산물 수트와 마늘빵 한 개로 구성됩니다. 토마토 해산물 수트는 토마토, 가리비, 새우, 조개류, 버섯, 당근, 감자, 브로콜리로 구성됩니다. 조개 간자를 팬에 익힌 후 스튜에 넣어주는데 달콤한 버터향과 부드러움이 너무 좋습니다. 감자도 적당하게 익혀서 포슬포슬한 식감을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버섯, 당근, 브로콜리 모두 모두 익힘이 적당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해산물이 모두 싱싱해서 쫄깃한 식감과 동시에 부드러운가? 그리고 자연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마토 향이 진한 따뜻한 수트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매운맛이라고 하지만 살짝 매운 정도로 거의 이식하기 어렵습니다. 마늘빵은 담백한 빵에 파슬리와 마늘을 직접 올려 구운 것 같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마늘의 향이 살아 있습니다. 가리비 크림 스튜와 마늘빵도 가리비 크림 스튜와 마늘빵 한 개가 함께 나옵니다. 가리비 크림 스튜는 가리비, 새우, 조개류, 버섯, 당근, 감자, 브로콜리로 구성됩니다. 토마토 해산물 스튜와 마찬가지로 조개, 간자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해산물 싱싱하고 모든 야채에 익힌 정도가 적절해서 최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가리비 크림 스튜에서 너무나 익숙한 양송이 수프 맛이 묻어났습니다. 이 메뉴를 주문하기 전에 버터와 우유를 베이스로 한 수튜를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맛이 나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마늘빵은 물론 맛있고 수튜와 잘 어울립니다 단점이라면 수튜에 비해 빵의 양이 적습니다 마늘빵이 부족해서 추가로 두개를 주문했습니다 파파수튜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 천천히 나오는 편입니다 수튜를 주문할 생각이라면 마늘빵도 한 번에 추가로 주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늘빵도 오븐에 구워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파파스튜는 재료 본연의 맛을 온전히 느끼게 조리해주는 곳으로 샌드위치와 스튜 모두 맛이 뛰어납니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 가장 맛있게 조리해주는 곳입니다. 단 양이 다소 적고 조리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풍미 가득한 스튜와 샌드위치를 찾으신다면 파파 스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보나테라입니다. 정통 다크초콜릿 카카오 방앗간 보나테라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연 주차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옆이나 골목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정통 방식 그대로 카카오 열매로 다크 초콜릿을 만드는 공간이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 달간의 발효와 숙성을 마친 카카오를 직접 가져와 화학 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으로 로스팅하는 곳입니다. 2층 보나타라에서 1층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맛의 정통 다크 초콜릿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층은 층고가 높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편안합니다. 보나테라는 살아있는 맛과 영향을 위하여 전통방식 그대로 72시간 이상 직접 맷돌에 갈아 세계적인 명품 다크 초콜릿을 만듭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콩을 주재료로 가공한 건강한 발효식품입니다. 2층 매장에서 직접 맛볼 수도 있고 선물용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발효 식품인 다크 초콜릿은 세계 3대 슈퍼 황산화푸드로 코코아, 쑥, 딸기, 오트밀, 포도, 체리 맛등 다양한 맛의 다크 초콜릿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본연의 살아있는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담은 다크 초콜릿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장 기능 조절, 기침 완화, 기분 전환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프런트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파의 초콜릿과 초코 라떼 보르네오 88%핫 3잔을 주문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래층 근무자가 없어서 파의 초콜릿의 맛 선택은 불가능하며 믹스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리지널과 믹스는 카카오 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의 초콜릿의 가격은 사악하지만 맛은 감동적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합성 첨가물 초콜릿과는 달리 묵직한 달콤함이 느껴집니다. 과하게 달지 않으며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좋습니다. 한입 먹으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달콤함 때문에 끝없이 먹고 싶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초코 라떼 보르네오 88% 핫은 진한 초콜릿의 향이 부드럽습니다. 토핑으로 다크 초콜릿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인들이 먹기에도 너무너무 달콤해서 맛있습니다. 달달하지만 인공적인 맛이 아닌 묵직하면서도 기분 좋은 진한 초코의 맛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사갑게 식어버려도 그 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초코 라떼 보르네오 88% 핫의 진한 맛에 달달한 행복을 마음껏 음미해 봅니다. 고성에는 뷰만 좋은 특색 없는 음료를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나테라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카카오 제조장을 직접 운영하며 전통 방식으로 다크 초콜릿과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카카오 본연의 살아있는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담은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보나테라를 추천합니다. 고성에서의 여행이 달콤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간성닭집입니다. 간성닭집은 고성 간성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간성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차 공간은 여유롭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간성닭집은 음식점 내부에 치식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닭의 순살뼈 제거를 직접 하신다는 메뉴판을 보고 순살 강정을 주문했습니다. 순살 강정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순살 강정을 포장하면 치킨 무와 콜라 한 병을 함께 담아줍니다. 관광지의 닭강정 포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숙소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주문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성 닭집의 순살 강정은 조각 하나하나가 작지 않고 큼직큼직합니다. 양념 소스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양념인데 다른 닭강정집들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살짝 매콤하면서 단짠단짠한 양념에 한번 맛들이면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살은 잘못 주문하면 닭고기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가공식품을 먹는 느낌이 드는데 간성 닭집은 닭 자체의 품질이 뛰어나고 좋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닭의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닭 본연의 담백하면서도 탱탱한 식감을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완전 겉바 속쪽의 닭강정은 술안주로도 간식으로도 너무 맛있습니다. 네 조각 정도가 남아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다음날 오전에 먹었는데 식어도 맛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닭강정 주문했는데 닭 대신 튀김옷만 드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동안 닭강정에 배신당해 왔다면 간성 닭집에서 닭강정 드시자마자 달달하고 고소고소한 닭강정이 전해주는 행복한 맛에 미소 짓게 되실 것입니다. 고성에서 딱 하나의 음식을 꼽으라면 저는 간성닭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노건 식당입니다. 노건 식당은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114회에서 생선찜과 오징어 볶음이 세계된 곳입니다.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바닷가 인근에 주차하고 걸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 전에 도착했음에도 대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구에 테이블링 시스템이 있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순서를 알려주기 때문에 대기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테이블링 입력하면서 메뉴도 미리 결정합니다. 오래된 가옥을 그대로 식당으로 이용해서 오랜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좁고 살짝 답답합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가오리찜과 공깃밥 3개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5종류의 찬이 나옵니다. 간이 세지 않아서 집밥 느낌이 듭니다. 검붉은 양념과 혼연일체가 된 가오리찜이 도착했습니다. 진한 검붉은 양념이지만 자극적으로 맵지 않고 양념 자체는 맛깔스러우나 끝맛이 텁텁합니다. 당도는 딱 적당하고 양념은 은근 중독성 있습니다. 가오리 뼈를 발라 먹다 보면 가오리 특유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쪄내야 맛이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퍼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자는 포슬포슬하게 익혀야 정상인데 너무 푹 익어버렸고, 가오리도 부드럽다 못해 죽이 된 느낌입니다. 원래 가오리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탄력이 있어서 입안을 가득 채우는 탱탱함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너무 푹 익은 가오리찜의 맛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양념은 달달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가오리살을 쭉 긁어내 흰쌀밥 위에 올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강원 고성에서 맛있는 생선찌값 오징어 볶음을 드시고 싶을 때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하고 가벼운 느낌의 양념과는 다른 묵직한 양념이 주는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의 한끗 차로 인해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동해반점 3호점입니다. 고성 동해반점의 본점은 초도해변 인근 현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세 곳의 동해반점 분점이 운영 중인데 맛있는 녀석들 방송에는 3호점이 출연했습니다. 별도의 주차 공간은 없으나 주말과 평일 일부 시간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음식점 내부에 맛있는 녀석들 출연진의 사진과 사인이 벽 한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해반점의 대표 인기 메뉴는 차돌짬뽕과 중화비빔밥, 중화비빔면입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중화비빔면 1개와 차돌짬뽕 2개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테이블 상차림으로 춘장과 양파, 단무지가 나옵니다. 중화비빔면은 달걀국과 세트로 나옵니다. 검 붉은색의 진한 양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중화 비빔면은 다른 중식집에서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중화 비빔면의 양념은 진한 검 붉은색으로 농도가 진합니다. 시각적으로는 정말 매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극적으로 맵지 않습니다. 간이 심심해서 간장을 첨가해서 비벼 먹었습니다. 작은 양이지만 해산물이 들어있고 부드럽습니다. 붉은색 양념과 완벽하게 잘 비벼진 중화비빔면은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면은 적당히 탄력이 있으며 자꾸만 손이 가는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분식집 쫄면에 중화요리집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맛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과 혼연일체된 살짝 꾸덕한 소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돌이 정갈하게 올려진 검붉은색의 차돌짬뽕이 도착했습니다. 짬뽕 국물의 색이 진하고 강한 불향이 납니다. 어, 최근 짬뽕집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강한 불향입니다. 진한 빨간 국물의 색감 그대로 국물의 간도 센 편입니다. 면은 매장에서 먹는데 생각 외로 쫄깃하지 않아서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퍼진 듯한 짬뽕 면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화 요리집에서 접하는 짬뽕보다 불량이 진하고 간이 좀 세고 차돌로 인해 국물이 무겁고 텁텁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맛있는 녀석들이 극찬한 차돌짬뽕, 중화 비빔밥, 중화 비빔면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